여야 원내대표가 8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17일까지 10일 동안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연장권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의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3차 청문회에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대치를 이어왔습니다.